영상을 시청하시다가 이쪽 부분에 어떤 상품이 올라오면 아무거나 그냥 클릭을 하세요. 그러면 그게 쿠팡으로 넘어가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이 쿠팡 이용하실 때처럼 원하는 제품을 검색하셔서 사시면 돼요. 그러면 채널에 좀 도움이 된다. 그걸 좀 말씀드리고요. 많은 좀 협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이제 국민의힘 측에 요 주진호라는 이제 국회의원이 있어요. 이 사람이 오늘 좀 바른말 했어요. 제가 보다가 이 박근혜 대통령과 이명박 대통령처럼 이재명도 다음 달 선거 생중계를 해야 된다. 이렇게 들고 나왔습니다. 오랜만에 바른말을 하고 있죠. 이 주진우 국민의힘당 의원입니다. 자,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느냐. 박근혜 대통령 때는 그러니까 이 재판 상황을 생중계로 했을 때 이 시청률이 이명박 대통령은 8에서 9%가 나왔었고 박근혜 대통령이 4%가 나왔다. 그러니까 이재명은 훨씬 더 높게 나올 것이다. 예를 들면 이제 이 두 전직 대통령은 살아있는 권력이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정도의 시청률이 나왔는데 이재명은 야당의 당대표로서 살아있는 권력이지 않느냐.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과거 전직 대통령 선거 공판 TV 생중계 시청률을 언급하면서 이재명 대표의 1심 선거도 생중계할 것을 김정중 중앙지법원장에게 촉구를 했어요. 제가 아까 그 방송 봤거든요. 시청률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자 보세요. 박근혜 대통령은 당시에 온갖 프레임을 씌워가지고 아주 악녀를 만들었습니다. 현직 대통령직에서 끌어내리고 구속까지 시키는 만행을 저질렀어요. 그러면 지금 보세요. 이재명이라는 놈은 범죄가 드러난 것만 해도 몇 개야. 제가 솔직히 얘기해서 정상적이라면 이 국민의힘당이 지난 두 달 전에 청문회 때 그 사례를 얘기를 하면은 민주당 그냥 넉다운 돼버리는 거야. 근데 뭐 그때 뭐 같이 자기들끼리 물밑에서 같이 짜고 했던 거니까 뭐 그럴 리는 만무하지만 정상적이라면 이 국정감사장에서도 그거 얘기하면 돼요. 이재명 불러라. 국정감사장에 불러라. 문재인 불러라. 지금 보시면 주진우는 뭐 제대로 말한 거예요. 지금 국민의힘당 주진우. 이 옛날에 주진우 이름 저 낙검수 그 새끼 뭐 똑같네. 아무튼 국민의힘당의 주진우 의원은 잘한 거예요. 이렇게 공격을 하는 것도 좋은 거죠. 왜냐하면 명분이 있죠. 저들이 이명박 박근혜 죽어있는 권력을 가지고도 망신을 주기 위해서 생중계로 이렇게 재판 상황을 송출을 했으니까. 근데 이재명 같은 경우는 뭐 범죄자잖아. 당연히 이재명을 재판장에 세우고 그 모습을 생중계로 해야 되는 게 이게 논리적으로 형평성에 맞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엄청나게 중차대한 거죠. 그리고 대한민국 사법부와 이 정치인들은 인간이라면 박근혜 대통령은 지금 8년 9년 동안 조작이라는 게 다 판결이 났고 다 드러났잖아요. 과학적이든지 실적 감정이든지 판결문이라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악녀 사냥하듯이 죄 없는 사람을 재판장에 앉혀놓고 전 국민을 상대로 생중계를 했었어요. 그런데 이 이재명이라는 놈은 드러난 것만 해도 이건 인간이 아니잖아요. 자기 뭐 형수에게 멋짓, 아 진짜 뭐 도덕성이라는 0.00001%도 없는 놈.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 대장동 주민 그냥 팔꿈치로 폭력 가하는 놈. 그리고 바로 지가 맞는 것처럼 피해자 코스프레 하면서 다 현행법으로 구속시켜 이질하는 놈. 지 관할 시민들을 막 구속시켜 지가 조폐고. 그리고 온갖 이런 부정부패 범죄를 저질러 놓고 이런저런 변명하는 게 지금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당연히 이 생중계를 통해서 국민들에게 이 이재명에 대한 온갖 정말 범죄를 만천하에 알려야 되겠죠. 오늘 이수진이라는 애가 또 이런 막말을 했잖아요. 이수진이가 뭐라 그럽니까? 국정감사에 기어 나와가지고 보건복지부 위원회 소속 이수진이라는 더불어민주당이죠. 얘가 여러분 예전에 그 삼성 이재용 회장과 국민연금관리공단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대한 것을 박근혜 대통령이 K스포츠재단 미르재단의 이 돈을 뜯어내기 위해서 이재용에게 돈을 뜯어내기 위해서 합병에 찬성하도록 이 문영표 보건복지부 장관을 시켜서 지시를 해서 도왔다라는 거잖아. 돈 대가로 이재용 삼성 측에 돈을 받았다. 뇌물을. 그러니까 이게 아무런 증거도 없다 보니까 묵시적 청탁을 했다. 이런 식으로 궤변을 넣어놓고 뭐 물론 이제 헌법재판소에 탄핵을 다 시켜놓고 헌법
헌법재판소에서는 뇌물죄에 대한 건 다 빠졌지만 아무튼 그렇게 온갖 거짓말들을 조작해서 다 한동훈이가 행동대장으로 했던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그게 혐의 없음으로 무죄 판결이 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수진이라는 이 더불어민주당의 여자가 기어 나와가지고 박근혜 대통령을 또 소환을 해요. 박 대통령 소환해갖고 어떻게든 또 악연을 만들려고. 요즘 국정감사 보면요. 아까 그 생중계권도 이재명의 생중계권도 박근혜 대통령 같은 경우는 국정농단 이런 게 너무 중차대하기 때문에 생중계를 해야 되지만 이재명 비호하는 민주당 쪽의 국회의원들이에요. 국정감사에 기어나온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같은 경우는 이 국정농단의 어쨌든 혐의가 명확하고 중차대하기 때문에 당연히 생중계를 해야 되고 이재명 같은 경우는 뭐 문재인 정권 때부터 탈탈 털어왔는데 뭐 그게 뭐 어쩌나 털어왔는데 뭐 털어서 범죄가 입증되면 감옥 가야 되는 거지. 뭐 그런 식으로 이재명을 비호하더라고. 그래서 생중계할 필요가 없다 이런 개소리라고 접어졌던데 그러니까 그런 놈들을 나중에 특별법으로 처벌을 해야 되는 거예요. 국민들 눈 속임하고 정치하는 새끼들이 탄핵정국 때는 뭐 국민 속이려고 탄핵시키려고 그랬다 치더라도 지금 여러분 8년 지나갔고 저것들은 눈깔이 없습니까? 귀때기가 없습니까? 뇌는 무슨 뭐 우동이야? 왜 차고 다녀? 왜 달고 다녀? 아, 난 말이야. 조작이 됐고 그 증거들이 다 나왔고 그게 정말 피해자가 최순실 박근혜 대통령이라는 거를 알면서도 저 국감에 나와갖고 하는 소리 보세요. 무슨 죄가 있었니? 그게 마치 범죄가 있었던 것 마냥 팩트가 다 드러났는데 무죄인 게 죄가 없다라는 게 드러났는데 이 민주당 의원들은 아직까지도 국정감사에 나와서 국민들이 보는 데서 아가리를 또 이렇게 새치업 바닥으로 국민들에게 사기를 치고 자빠졌어요. 민주당 비호하려면 다른 식으로 비호를 해야지 왜 이수진이라든지 이 민주당의 그 법사위 간사라는 새끼들은 나와가지고 듣기 싫은 사투리 팍팍 쓰면서 박근혜 대통령을 자꾸 소환해가지고 왜 자꾸 엮어? 다 지금 무죄가 났는데 왜 자꾸 끌어들여가지고 또다시 죄인을 만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억울하게 탄핵이 되고 억울하게 4년 10개월을 산 사람 또 억울하게 지금까지도 옥고를 살고 있는 이 최순실 씨에 대해서 자꾸 악의적인 프레임을 자꾸 덮어씌우냐고 팩트가 다 드러났는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정말 여러분들이 제 방송을 통해서 팩트체크를 한 후에 고발을 해도 무관하다. 정말 아주 더러운 놈들이에요. 좌파에서 키우는 놈이 누군지 아세요? 그 좌파들은 보면 인물 반반한 아줌마들이 좋아할 만한 사람들 정치 쓰레기 인간 쓰레기인데도 불구하고 어차피 그런 것들 지지하는 것들은 더 쓰레기니까 얼굴 반반한 것들만 이렇게 앞에 내세운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보면 이 바둑의 김경수. 김경수는 왜 사면 복권까지 해주는 거야? 왜 복권? 아니 사면은 내가 그래 우리 인사를 사면 해주면서 뭐 해준다고 쳐. 아니 복권은 왜 해주냐고. 복권이라는 거는 이 피선거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선거에 나올 수 있는 거야.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생긴다는 건 바둑이 김경수가 투표도 할 수 있고 본인이 피선거권이 생기기 때문에 출마도 할 수 있다는 거거든. 왜 그렇게까지 해줬을까 좀 의구심이 들고 아무튼 그래서 바둑이도 지금 나올 수 있게 된 거고 지금 손석희 얘기가 나왔는데 손석희도 털어야 되거든요. 근데 저걸 그냥 놔둬. 그리고 아직까지도 이 언론에 기어나갖고 활동을 해. 그리고 이 좌파 진영에서 손석희를 또 키우려고 한다는 거지. 참 이 정치가 좀 조금 능력이 부족하더라도 깨끗한 사람들이 많아야 되는데 온갖 부정부패의 대가리에는 그냥 어떻게 하면 사람을 속일까? 어떻게 하면 국민을 속일까? 어떻게 하면 국민을 속여서 나라 돈을 헤쳐먹고 나와 내 가족만 호요식 평생 잘 쳐먹고 잘 살까? 이 생각 문재인 같은 발상만 하고 있는 놈들이 수두룩 빽빽하기 때문에 그냥 국회의원 없는 게 나아요. 이 국정감사 하는 짓거리 보세요. 아니 저거 왜 있는 거야? 질문도 질의도 질의 같지도 않은 거 하고 자빠졌고 대다수가 저런 것들에게 9명의 보좌관 비서관 영감님 소리 들어가면서 떵떵거리면서 왜 우리가 국민 세금을 저기다 때려 박는 얘기지. 아 저런 것도 없으면 어때? 공무원들 몇 명 더 놓고 저거 없애버리라고. 각 지자체에 이 지금 9명 비서관들 있잖아. 걔네들이 다 일을 하지 무슨 국회의원들이 무슨 일을 합니까? 원고 써주는 거 주주 있기나 하는 거지. 그건 놔두해. 그런 사람들 각 지자체에다가 요소 무슨 부서를 하나 만든다든지 해갖고 정책 부서를 만들어서 거기다 투입시키고 국회의원 다 없애버려. 중요한 거 빼놓고는 국회의원은 솔직히 필요가 없어. 이 새끼들 선거 때마다 나라 세금 엄청나게 깨쳐먹지.
허구날 군문 속여갖고 말이야. 지들 호의호식 하지. 아니, 하는 게 뭐 있냐고, 이 새끼들이 하는 게. 국민을 팔아도 지들 이속만 챙기지. 국민들이 원하는 것 단 한 가지도 안 하잖아요. 국민의힘당도 그 더불어민주당도 그렇고. 없애. 비례대표가 아니라 그냥 국회의원을 없애버려야 돼. 그냥 국회를 없애버려야 돼. 거기에 있는 비서관, 행정관들, 이런 사람들은 각 지자체별로 부서를 따로 만들어갖고 정책적인 일을 맡아갖고 일을 하면 돼. 국회의원 새끼들 없애버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한 번에 줄이기 못한다면 내가 옛날부터 얘기했잖아. 한시적으로 조금씩 조금씩 50명, 100명씩 줄여. 줄여서 이제 앞으로는 이 후보들의 성향과 도덕성 그리고 기본적인 테스트 시험을 봐야 돼. 능력 안 되는 새끼는 후보도 올리지 마. 아니 1번 범죄자, 2번 범죄자 둘 중에 하나 뽑으세요. 아이 둘 다 범죄자인데 누굴 뽑으라는 거야. 그래서 후보들도 기본적인 성향이라든지 도덕성이라든지 이 범죄 이력 이런 것들을 확실하게 검증을 해서 아니 법으로 막아버려. 그냥 검증한답시고 나와갖고 발견한 거냐 요리피하고 저리피하고 하지 말고. 그래서 아예 후보 자체를 깨끗한 사람으로 해서 능력이 좀 떨어지더라도 선진국 뽑으면 자전거 타고 다니고 가정차가 어딨어 니김이. 그냥 월급 3,400만원 주고 할 사람 해 국회의원. 나라를 위해서 할 사람 해 이거지. 보좌관이 어딨어. 국회의원들 2명 3명씩 그냥 당대표실 바로 문 열면 바로 옆에 같이 있어. 같이 테이블 하나에다 노트북 2개 놓고 거기서 일해. 자전거 타고 다니고 자기 자가용 있으면 자기 자가용 타고 다니고. 대한민국 뭔데? 뭐 하는 게 있다고 이 미친 새끼들한테 비서를 9명이나 붙여주고 말이야. 300명, 상고 20피 2,700명의 월급을 줘야 돼, 우리가. 비례대표는 뭐 하려고 뽑아? 맨날 어용진하는 새끼들, 그냥. 얘네들이 이지스 방패야? 허구나 기어나갖고, 박지원이나 이지 이런 영감들 뒷지작거리 똥이나 닦아주고 자빠졌고.